그러니까 대균열을 클리어하고 이제 그 노란색 우물, 소위 말하는 투영이라고 불리는 호박주, 노란색 우물을 먹고 그 대균 이제 NPC하고 얘기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추가 경험치 25%를 먹을 수 있는데, 난 이걸 생각도 못했다. 20주년 기념 던전, 1월달에만 열린 20주년 기념 던전에 투영을 이용할 줄은 난 생각도 못했어요. 20주년 기념 던전 투영.